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다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은혜 밖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말입니다. 인본주의로 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노력을 의지해서 살고 마귀를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누군가 나를 안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마음이 안심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광야 같은 여정이 인생길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공급해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을 바치려 한 그곳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우상이 이삭이었다면 그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없어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에 출간된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의 주인공 김병만은 다음과 같은 인생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그맨 시험에 7번 낙방했고 백제대 방송연예과 3번, 서울예전 연극과 6번, 전주 우석대를 모두 떨어졌으며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왜 날 일이 작게 만들었냐고 대든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다른 유명하신 선배들과 달리 저는 천재성 같은 것하곤 거리가 먼 사람이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자. 어떤 단역도 주저하지 말고 소명처럼 받들자. 그러나 절대 쉬지 말자. 그렇게 성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른 지금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키는 제가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자신의 인생은 온전히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게 되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삭이 물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주 윌의 찬양 작곡가 장진숙 집사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녀에게 주어진 환경은 가난하다는 것과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어머니의 외마디였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존심을 앞세워 가난한 어머니에게 손벌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대학교 시절 걸어다니며 점심 식사 비용을 아껴가며 지내던 어느 날 하루는 돈에 너무나 쪼달린 나머지 돈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자신에게 레슨을 받겠다는 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레슨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을 사귀었던 형제와 교제하면서 형제의 부모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의사 수업을 받던 형제의 부모님은 혼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등등 홀로 어려움에 사시는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면박을 주었습니다. 장진숙 집사님은 심한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와 상대방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결국 형제와의 이별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장진숙 집사님은 갑상선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에서 깨어날 즈음 몽롱한 상태의 자신을 바라보니 하염없는 서글픔과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작곡할 때 끊이지 않는 영감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갑상선으로 인한 보상보험금을 받았던 그녀는 중고나라를 검색하여 전자피아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 처분을 급하게 원했던 판매자는 그녀의 집으로 물건을 들고 와서 설치까지 다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판매자는 그녀의 남편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시아버지는 대장금을 연출한 유명한 이병훈 감독이었습니다. 이병훈 감독은 어느 날 며느리 장진숙 집사에게 말합니다. 며느라, 너는 내가 꿈꾸던 며느리란다. 그렇게 하나님은 장진숙 집사님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진숙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식 날 하객이 전혀 없던 저에게 대장금의 모든 출연진이 하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축복받은 결혼식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준비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야훼 이레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